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소세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시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요. 이번에 소시지 먹방을 하려고 마트에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소리와 맛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 보는 게 너무 많길래 다 사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담다 보니 카트 바닥을 소세지로 다 채우게 됐네요. 벌써부터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세지들을 고기 함량 순서대로 먹어볼 건데요. 88%부터 96%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과연 맛과 소리가 가장 좋은 소세지는 무엇일지, 그리고 밥과 잘 어울리는 소세지, 술과 잘 어울리는 소세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하나 어금니 마이크로 제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아, 그리고 소세지는 종류가 많아서 가장 기본인 워터프라잉으로 조리했습니다. 이 수분을 잔뜩 머금어서 탱글탱글해진 거 보이시나요? 하나는 처음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터져버렸네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의성마늘 소세지 먼저. 이거는 우리가 진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의성 마늘 햄 맛입니다. 지금까지 의성 마늘햄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고기 함량이 좀 더 많아서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그런 소세지의 맛이에요. 근데 되게 탱글하고 토실토실하고 얘는 좀 단단하고 좀 더 부드럽고. 얘는 아까 딱 단면을 혹시 보셨나요? 안에 밀도가 되게 높은 느낌?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꽉 차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뻑뻑할 수도 있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향신료의 향이랄까? 그런 게 좀 더 강력하게 탁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추에다가 뭔가 그 바베큐 시즈닝 같은 그런 맛이 이제 좀 진하게 났고 아직도 후추 향이 입안에서 좀 맴돕니다.
얘는 뭔가 안에 맛이 되게 약간 좀 다양한 감칠맛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바싹 구운 스팸 같은 느낌도 나고 소세지 느낌도 나는데 식감은 소세지와 스팸의 약간 중간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에다가 근데 얘는 약간 기름에 바짝 굴리면서 구우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얘는 완전 밥 반찬이다 이거. 신기하다. 맛이 진짜 얘네도 완전 다 다르네. 얘 되게 탱글탱글하고 밀도감은 있는데 뻑뻑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딱 그 한 입 씹었을 때 얘만의 약간 독특한 향이 이렇게 팡 하고 터져 나오는데 그게 또 되게 괜찮네요. 약간 스모키한 그런 향인 것 같은데 아까 먹었던 그 스모키함이랑은 또 다른 그런 향이 나서 괜찮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뿌링핫도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소세지의 향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에는 고기 함량이 무려 95.78% 제일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야, 소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압도적인 탱글함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진짜 많이 씹히는데 그 사이에 여기 있는 이 통후추들이 알알이 씹히고요. 그 향은 후드원 소세지 같은 향, 약간 독일의 향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게 같이 빵 하면서 터져 나오는데 요거는 머스타드다. 먹다 보니까 뻑뻑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어볼까? 와, 여기서 이제 까르보나라 불닭이랑 함께 딱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배부른데요? 이야, 이 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구나. 이쯤에서 다시 처음 먹었던 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아까 분명히 첫입 먹을 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바퀴 싹 돌고 와서 먹으니까 소세지의 껍질, 소세지에서 나는 향, 소세지의 식감 이게 다 엄청 만족을 못 주네요. 이야, 아까 처음 먹었을 때랑은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짠!
잘 먹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똑같은 이름의 또 소세지잖아요. 지난번 붕어빵처럼 얘도 각각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렇게 향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술안주로 먹으면 되게 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송송송 썰어서 이렇게 맥주 한 잔 탁 하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한 번씩 드셔보세요. 다 달라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소시지 먹다 보니 각자만의 개성 있는 게 신기해. 술안주와 밥반찬용 따로 있는지는 몰랐지.